안녕하세요. 락스타에 가지 서포터를 맡고 있는 키 김한기입니다. 솔직히 3연패 때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. 이게 진경기를 거의 다 2대0 이렇게 졌는데 2대1로 졌는데, 근데 이제 딱 2대0 2대1이잖아요. 그럼 이제 한번 딱 2대1로 이길 때 왔어요. 그래서 팀의 마이티비 선수가 그 오늘 2대1로 이길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딱 그렇게 딱 실현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KT 때 아쉽게 졌잖아요, 3세트를. 네, 그걸 하고서 이제 솔직히 KT가 설계가 좀 많이 잘하잖아요. 그래서 KSV는 약간 좀 정석, 파밍, 그리고 라인 관리 그런 거를 많이 하는 팀이어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상당히 더 쉬운 팀일 거다 그러면서 저희 거를 잘해보자 하면서 연습해서 이긴 것 같아요. 특히 1경기 때 원래 저희가 이기는 조합이거든요, 바텀이. 근데 미드 라바 선수가 탄력호를 안 해가지고 바텀에 한번 3대 때 왔어요.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말렸거든요. 그 이후로 노플이니까 계속 오고 계속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은이형 멘탈이 좀 흔들리고 저도 살짝 이제 의기소침해졌는데, 이제 위 상체가 또 이제 아 기다려 그만큼 내 캐리해 줄게 하면서 딱 쓸어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. 아직 다 성장하진 않았고 이제 전보단 좋긴 한데 아직 성장할 길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해야 이제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고, 지금 이제 더 나태해지고 약간 좀 그러면은 다시 떨어질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감을 유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이스트 때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바텀이 칼리 브라운데 바로스 아니 트타 타릭이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겼어야 되는 조합이거든요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봉인 풀린 주문서를 들면은 라인전이 살짝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이제 3세트 때는 우리도 라인전 세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호자와 이제 김인환 발로림 선택을 해서 라인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네 바텀 라인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그 처음에 상대가 이제 탈리아 궁을 쓰면서 이제 아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일단 빠졌고, 빠졌는데 갑자기 그 저희 팀이 딱 나르랑 칼리 잡은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겼다 했는데 갑자기 낚였어 하면서 막 안 움직인대요.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. 이거 그냥 어차피 또 먹어서 또 필드로 나오면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원래 그 퍼드 기간 동안 끝났을 거거든요, 게임이.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집중이 흐트러졌어요. 원래 연습 때도 그 갑자기 연습하다가 게임을 멈추면은 갑자기 이제 좀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때 살짝 머리가 하얘질 뻔했는데 이긴 상황이어가지고 다행히 끝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연습 경기 때도 탈리아 궁이나 아니면 탐켄치가 먹은 다음에 벽에 딱 뱉으면은 가끔 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뭐지 할까 약간 그러니까 트타 궁같이 이렇게 밀려났어요. 근데 갑자기 벽에 꼈어요. 그럼 못 움직이거든요.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 어차피 다시 먹으면은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서 해봤는데 만약에 안 됐으면 좀 큰일 났을 것 같긴 해요. 네, 저희 지금 이제 3승 4패고 이제 거의 1라운드가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경기 다 이기고 그리고 설날 때 푹 쉬고 그 더